아니야. 왜 언니 먹어? 아니야. 진짜? 어. 만나러 온 서울대 입구입니다. 처음 와봐요.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언니가 정하지 못해요. 연장자인데 빨리 정해주세요. 우리 프랑스 가정식을 먹자. 그래 좋았어. 저희가 더 아늑하고 맛있을까. 정했어? 뭔가 예쁜 길들이 조금씩. 네? 예쁜 길들이 두 채 정도? 두 채 정도 있었어. 그렇게 막 힙하다 이런 거 좋아. 식자재 맞추고 있어요. 식자재 맞추고 언제까지일까? 너의 작은 식탁. 부담되겠다. 이것은 라자냐입니다. 나 라자냐 처음 먹어봐. 진짜? 응. 아니, 먹어. 유튜버 일산에 두 눈을 보고 있어. 이렇게 듣는 거 없나? 강장대 너무 뜻이 없지 말고. 강장대가 뭐야? 이게 막 어르신들 지금 콩국수 콩물 먹는 드시냐고요. 맛을 막 먹어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얼음이. 이제 언니를 보내줄 시간이 되었어요. 내 손 같아. 찍지 말았어요. 언니 찍어도 돼요. 안녕. 안녕. 아침부터 막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아침부터 너무 움직여서 좀 졸려. 다 피고. 74 찍으면은 멸치라고? 멸치가 아니라고. 멸치라고 하지 말라고. 하네. 이쑤시개라고 하지 말라고. 젓가락. 나는 너한테 젓가락 1분 젓가락이라고 하지 마라 진짜. 맞아, 넌 1분 젓가락이지. 응. 야, 순주가 나한테 1분 젓가락이랬어. 내가 알려줬으니까. 진짜 그래서 개 충격받고. 1번 젓가락 끝으로 갈수록 얇아져서 1번 젓가락이야. 저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랬는데. 진짜 웃겨. 지금은 현아 언니를 만나고 저희가 데리러 와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.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. 아침부터.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,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하루였어요. 그럼 여기까지 저의 연차, 직장인은 연차에 뭘 할까 일상로그였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쉬.